안녕하세요, 럭맨입니다. 제가 럭맨 리그 그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, 수중 영상을 좀 찍으려고 하는데 날씨가 안 도와줘요. 그래서 지금 수중 영상을 못 찍고 있어서 아직 영상을 다 만들질 못했어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바람이 부는 와중에서도 나가 그 제가 이제 채비를 조금씩 변형해서 한번 해봤었는데요, 아 그것도 아주 잘 물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그 영상을 보시고요, 제가 다음번에 럭맨 리그 운영이나 채비에 대해서 좀 더 잘 만들어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사이즈 좋습니다. 손맛도 좋고요. 이거 한번 아이고, 오, 왔다, 왔어. 오, 왔다. 오, 왔다. 왔어. 100% 꼴랑이지. 에이. 있는데. 100% 폴락이죠? 바늘이 까매니 까매요. 뭐 광병이는 바로바로 걸려나가네. 어? 전갱이도 구슬에 나왔어요. 자, 보셨죠? 전갱이도 구슬에 나온 거. 아이고, 공쟁이들 아닌가? 공쟁입니다. 나왔구만. 내가 바늘을 엄청 얇은 거 썼더니. 그래. 우와, 우와. 우와. 그래, 그래. 오. 뭐냐. 오, 약간, 그래가지고. 오. 어, 큰 겁니다. 몰라. 오. 오. 우야. 와, 사이즈 좋네.
아, 사이 좋네. 아, 사이 진짜 좋네. 우와. 오. 어이, 빠질 뻔 했다. 보이시죠? 오, 사이 좋네. 이건 알 가진 것 같은데. 제가 오늘은 바늘을 더 아주 작은 걸로 썼어요. 바늘을 더 작은 거. 제가 오늘은 바늘을 더 작은 걸로 썼어. 오, 이거. 이거. 한, 25 정도 되겠는데, 어휴. 야, 어휴, 힘 엄청 쓰는 놈 한 마리 잡았네. 힘 봐라. 지금 쌀, 제가, 아, 제가 지금 체비를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릴게요. 제가 혹시나 해서, 아, 여기 바늘에는 구슬 하나를 달고, 그 다음에 위에다가 이거, 예, 이건 진짜 그 체비용 구슬 하얀 거예요. 이건 야광은 아니고, 진주 구슬. 요거는 이제, 야광, 그, 제가 쓰던 고무. 자, 한 마리 했습니다. 제가 오늘 던질, 바람이 많이 불어서 던질지는 좀 큰 걸로 쓰고 있습니다. 지금도 아, 지금도 물었었는데 아 위에 바늘을 무는군요. 위에 바늘. 아 밑에 바늘이 아니라 위에 바늘 무는 거야. 왔어요. 어유 사이즈가 크진 않은데 두 번째입니다. 어유 확실히 지금도 자 여기 보세요. 위에 구슬 두 개 하고 그 다음에 아 밑에 요, 요렇게 구슬을 달았어. 어 확실히 이게 얘네한테 더 어필을 하는데. 채비 정렬도 더 좋고 날씨가 입질은 돈이 많이 받으니까. 자, 다시. 아, 이게 바람만 좀 덜 불으면. 왔어, 또 왔어. 어이야. 왔습니다. 또 왔어. 와. 오, 와. 왔다, 왔다.
자, 여기서 캐물입니다. 자, 탭이 오셨죠? 아, 이렇게 탭이. 아, 이게 구슬이, 이게 효과가 엄청난데? 네, 꽝말입니다. 아, 오늘 바람 불어서 안 나올 데다가 나왔는데, 나오길 잘했네. 저번에도 여기서 몇 마리 잡았는데, 카메라 위치를 조사 바꿨더니 그게 제대로 안 나. 이게 위에 바늘에도 반응이 있어요. 위에 바늘에. 아이고, 지금도요. 왔어요. 어, 지금도 막 무는데 위에 바늘도 보고, 위에 바늘 작아요. 여기 큰 거하고 작은 거하고 섞여 있는데. 오늘은 번질새를 12g 짜리 쓰고 있는데, 바람으로서 역시 탭이 덜 오셨죠. 탭이 반응 좋네요. 반응 좋습니다. 왔어요. 조그만 것들이지만, 어이, 반응 좋습니다. 여기 왜 이렇게 적골되어 있는 거야? 자, 테이블 오셨죠? 앞에, 지금은 밑에 턱에 박혔던 밑에 턱에. 어이야. 와, 안 오면 섭쇼 살 거 아니네. 와, 조그맣긴 하지만 그냥 안 멀어집니다. 와, 엊그저께는 적골도 없으니까. 바람이 너무 온다, 바람. 아, 여기 적불들이 이렇게 많았나? 지금도 물었었는데. 아, 지금도 위에 반, 위에 구슬을 문 거야, 위에. 엄청나게 오네. 형이 마음이 급하지 또? 왔어. 왔어. 오. 왔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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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.
자, 제가 이번에 채비한 걸 보여드릴게요. 제가 채비를 어떻게 했냐면, 이렇게 작은 바늘에다가 위에다가 이거 진주구슬 있잖아요, 조그만 거, 그걸 자른 거예요. 네. 사이즈가 크진 않은데 왔습니다. 자, 역시 채비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. 진주구슬 두 개에다가 그냥 구슬 하나. 자, 이거 채비를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. 이게 이거 보면, 제가 이번엔 구슬 하나 위에 끼고 밑에 두 개 꼈는데, 여기 박혔어, 여기. 이거 보면, 확실히 이걸 쫓아오다가, 물음에 쫓아오다가. 왔어. 이게 제가 릴링을 빠르게 하다가 좀 살짝 늦춰서 바닥을 깔아 앉혔더니, 자, 역시, 채비요. 야, 어휴. 아니요. 옮겨다니야, 그, 캐스팅이 좀 있어. 바닥에 완전히 깔아앉혀. 아이씨. 구슬 채비, 구슬 채비 보이시죠? 꽤 크진 않은데.
자야. 꼬맹이들이 막. 아, 여기 이렇게 새꼴들이 많았단 말이야? 저번에 입질도 안 했는데. 얘네들이 있으면 완전 이제 꼴랑이 들어온 건데. 자. 지금 이거 흘려서 잡고 있는 또 작은 겁니다. 흘려서 잡고 있네. 흘려서. 오늘 왜 이렇게 작은 놈들이 많아? 아, 아까 처음에 그 초콩 물었을 때 했었어야 되는데. 힘을 쓰니 너. 오이씨. 우와. 아, 왜 이렇게 힘을 써? 오, 사이즈가 괜찮군요. 자, 하죠. 역시 샵이랑 똑같이 그래서. 세미랑 똑같이. 세미랑 똑같죠? 근데 대빵 큰 거 잡았었는데. 근데 왜 덧볼만 있지, 여기? 어요. 사이즈가 크긴 하는데. 맞습니다. 아이고.
또 하나를 뽑고 하나에 너무 이거 그 지금 얘네들을 잡는 게 좋아서가 아니라 이런 물고기 싫어요. 조그만 거 맨날 조그만 거 잡기 싫어요. 싫어. 싼 거. 아, 꼴락이 조그만 게 많이 보이, 아이고. 피해차면은 이렇게 힘이 엄청 나는데 바람이 불어서 지금 싱킹을 쓰고 있어요. 그리고 헤비는 그렇게 오, 힘을 쓰네. 오, 왔어. 오, 이건 좀 사이즈가 됩니다. 오, 아. 야, 이건 좀 사이즈가 됩니다. 카메라 위치 잡는 게 힘들어가지고 이렇게요.